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데 고속버스도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통행료 면제로 생긴 수익 16억 원을 고속버스 회사가 몽땅 차지했습니다. 한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고속도로입니다. 귀성객을 실은 고속버스가 줄지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립니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권장하는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면제 기간에도 승객들에게는 통행료가 포함된 기존 요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요금에 포함된 통행료는 통상 2% 남짓. 서울 동대구 기준으로 1인당 통행료는 일반에서 프리미엄 버스까지 370원에서 7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만 최근 3년간 16억 2천만 원. 명절마다 버스 업체가 3억 원의 부가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명절 때만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작됐지만 정작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 회사가 자체적으로 명절 할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한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있는 고속버스 기사분들을 위해서 승객들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위한 특근 수당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명절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만큼 업체 배만 불리는 통행료 면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